여러분, 오늘은 완전히 방전이 됐어요. 아,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갔다 오고 집안일하고 운동도 다 갔다 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힘이 드네요.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계속 누워서 자다 깨다 반복하고 있어요. 아, 지금 상황이 내가 곧 침대고, 침대가 곧 나인 그, 뭐랄까, 모라일체의 경지. 이렇게, 우후. 지금 퍼져 있습니다. 오늘은 더 이상 일어날 생각도 계획도 없어요. 그냥 이러다가 그냥 계속 자버릴 거예요, 오늘은. 아이고, 피곤하네요. 운동 너무 많이 한거 아니냐고요? 아니요, 운동 뭐 비슷하겠어요. 뭐 10km 정도 뛰고 조금 뭐 푸시업 좀 하고 윗몸 일으키기 좀 하고 그게 다인데,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들지? 어쨌든 내일 또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녹화를 해야 되니까, 오늘은, 눈도 안 떠지. 오늘은 그냥 이러고 그냥 하루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쉬고 싶으실 텐데, 저 혼자 하셔서 죄송합니다. 저는 누구하고 쉬고 있냐면, 바로, 태조 왕건님을 보면서, 견원 형님 나오셨고, 야. 제 스타일. 역시, 사극만이. 왜 이렇게 사극 좋아하냐고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저 생긴 거 봐요. 저도 뭐 그냥 뭐 옛날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. 저기 한 고구려 때 고구려 사람 같지 않습니까? 저 생긴 거 보면. 어제는 또 캐스터웨이 또 보다가 또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. 전 이상의 고전이 좋네요. 저 오늘 이렇게 퍼져 있을게요. 여러분들, 제가 꾸미지도 않고 이러고 나왔다고. 아니, 막 꾸며도 뭐 그게 다 그거지 뭐. 어쨌든, 오늘은 좀 이렇게 누워서 태조 왕건 형님과 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내일 신나는 활기찬 모습으로 뵐게요. 오늘, 잡니다. 안녕.